그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으로 힘으로도 안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으로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단지 다다 예수 그리스도 도 때 감히사마 덕구르니 이쿠고토가 데키마스. 소래데 소유시나 기레바 와다사치 젠보 지구에 오치루 것도 난데스 게토모. 우리들은 다 주님을 통해서 많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도끼가 발 밑에 놓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믿음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맡기기 싫어서 맡기면 너무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 편한데 그 편안함을 너무 어렵게 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맡겨버리니 너무 편한데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새 옷을 입었다 그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 우리는 거룩하기만 하는데 이 쉬운 복음을 너무 우리는 어렵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광야의 길을 많이 돌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인생이 짧으면 60, 7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지만 잠시 잠깐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믿음으로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거든요. 그분은 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 좋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지금 영접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까지, 우리 생각까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정국 한국교회와 이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예의행론, 월드 말씀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괜찮아. 저기 도돌이 하지 마라 이제. 도돌이 하지 말고 빨리 나가니까 알지 도돌이 하라는 거. 그치 좀 탱글탱글하게 소리로. 아까 그 소리. 도미도파도솔도. 너무 도할 때 좀 크게 해. 참, 소리 크게 해도 틀려도 괜찮아. 그 시작에 나중에 너 크게 하고, 너는 그냥 그 소리 그냥 하고, 들으면서 하고, 시작. 도레, 도, 미, 도, 파, 도, 솔, 도. 어, 이쁘다. 퍼펙하다, 진짜. 그 다음에, 13번. 솔. 13번. 14번? 했지? 안 했죠? 아니었어.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 됐어. 그 정도만. 그게 포기를 이어준 게 8번 후야. 두 개 올려준 거지. 예, 그거였어. 그래서 합이 몇 분에 몇 박자? 4분의 3 박자? 그러니까 한마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우세들로 나눠주세요. 4분의 3 박자가 들어갔어요.
들어왔어. 동생이 먼저 나오는 거야. 너가 먼저 나와. 너 뭐 언니를 부를 거야, 은주가. 언니가 해가지고 먼저 나와가지고 꽃이 되려고 그래. 자, 나을 얻은 하나, 둘. 나 같은 죄 인산이신 주 은혜 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손 내려놓고 내 힘 주고 자 자유롭게 자 긴장하지 말고 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야. 힘 주지 말고 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없습니다. 그대로 라와 이게 여기 꼬는 거 없어요. 놀라 놀라와 있어요. 시작 놀라와 라와 라가 없어요. 그래서 떠는 거 그거 그 옆에 거 붙이지 마세요. 분두덕에 붙이지 마. 그냥 그 라로 그냥 부르세요. 처음부터 하나 둘 나 같은 죄 인사 괜찮아. 그냥 쭉쭉 나가. 해. 그럼 괜찮아. 그냥 그대로. 해. 노. 크게 해요. 입 크게 벌려. 라와 시작. 동생 시작 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케이 이거야 여기서 좀 크게겠죠 그럼 따라가면 여기서 꼬지 마라 그렇지 이제는 뭐지 본인이 뭔지 알았을 거야. 아, 내가 실력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 노래 좋아. 근데 크게만 하면 목소리가 아주 그냥 무시야. 근데 그 소리를 덮어버리지 말고. 못하는 데는 이게 앞에 나왔을 때는 이제 크게 해도 괜찮아. 그래야 이제 언니 목소리가 차니까. 하나, 둘, 셋! 쓰려고 그랬더니 앉아주세요. 같이, 시작. 끝까지 한다. 시작. 이제 찬양하는 거야, 앞에서. 하나, 다시. 안녕을 하던 내 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케이.
저기 십자가 있어. 힘 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시작. 내가 1등이라고. 하나, 둘, 셋.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거 어디 소리 하지 마. 이거 코 비음 소리. 웃지 마. 웃는 사람이도 웃지 말라고. 아, 웃지 마. 그거 얼마 전에 아, 나 몰라. 이러지. 그치? 어, 그거야.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학교가 이걸 시켜주셔서 내가 어디를 보냐면, 그, 마리아, 라미? 우리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하는 거고, 1학년 거 초등학교 나비나 그냥 음으로 하자. 하나 둘 우리 어디 스스스스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럼 누가 먼저 나왔어? 누가 먼저 나왔어? 나중에 나온 거지. 써 그냥 어우 내가 모델이야 이러는 기분. 이제 시작. 솔미미 파레레 도레 왜 이렇게 나오다가 붙어 있지? 동그란 거 뭐냐 그거? 모르겠어요. 알아요? 이거죠? 나중에 그 스마트폰이 다 나왔을 거야. 뭔가 사실 숙제야. 몸을 딱 강하게. 이게 상음표인데 그냥 좀 강력하게 하는 거. 끊어줍니다. 나, 이, 요 갈매기 같은 거 뭐지? 쉼표. 아, 똑같이, 뭐야, 무슨 쉼표?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머리에, 이 뇌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쉼표. 쉼표야? 아, 사분 쉼표. 사분 쉼표. 어, 사분 쉼표입니다. 사분 쉼표입니다. 아, 사분 쉼표입니다. 우리 목사님 단에서 팍 말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했지만, 그지? 그냥 그대로. 사분음표입니다. 이거 뭐야? 아우, 똑바로 써, 똑바로 써서. 자, 무슨 음표? 사분심표? 사분음표? 음표, 음표가 아니에요. 저 틀리고 이렇게 틀릴게, 머리 좀. 자, 왜 입술에 손을 대야 아까 맞게 했잖아. 심표 맞아요. 사분심표. 아니 이거 사분 아 음표 요거 갈매기 같은 거 쉼표 쉬어주는 거 그냥 쉼표 말 그대로. 자 하나 둘 시작. 솔미 솔 탱탱하게 그냥. 야구 구경 해봤냐? 네? 야구 알아? 네. 해봤지? 네. 탁 던지잖아. 이런 느낌, 이런 감지 느낌. 어, 시작. 딱딱딱딱 시작. 솔미 오케이. 솔미 올려 시작. 솔미 그 다음 이점 솔미 그 다음 이거 몰라? 아니 그 노래를 몰라. 아 노래 아니고 그냥 이거 음표 몰라 이거?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냥 천천히 해. 그냥 이거 그럼 읽자. 읽자. 아 우리 좀 쉬면서 읽자 그지? 나는 이거 알아. 시작. 솔미 솔미 레토
솔미 하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어제 하나님 참여하는 때 더 실감 있고 아멘. 그 하나님이 만든 은표에 의해서 또 그 은표가 성령에 의해서 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이거 이게 어디까지냐면 네 다음 주는 이거 속도로 하는 거야. 니들은 몇까지 배우는지 아니 지금 모르지. 이거 빡빡 했다는 거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서서 학교, 대학교도 넘어서서 이건 전공 과정에서도 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게 하면 돼.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 돌아가지 말고 시작.